Times. 네, 오늘 뭐 Fender Custom Shop인데 그거보다도 화끈한 좋은 소식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가 조금씩 돼가는 거죠 지금. 네네. 네, 고품격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야금야금 되고 있긴 하지만. 예, 네.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저희의 이제 시연용 앰프가 Fender 예. 뭐 트윈 리버브는 이제 뭐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네. 그 마샬의 JCM 2000, 네,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진공관 교체도 하고 네. 수리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항상 그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샬도 조금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그 리뷰어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사장님이 이제 이번에 지셨죠. 드디어 네, 반응을 하셨습니다. 반응을 하셨죠. 그래서 JCM 800을 기본 시연용 앰프로 올려주셨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주 뭐 든든합니다. 보기만 해도 이 진 마샬 사인도 돼 있고 네. 800 영국제예요.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좋은데 좀 단점도 있죠. 뭐 채널도 하나밖에 없고 네, 하나밖에 없고 스위치 이런 거 활용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리앰프 요 개인 양을 네.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무척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는 귀찮아도 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또 그런 셋업이 완료가 예, 되었습니다. 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JCM 800의 소리가 있죠. 이거. 네. 이걸 그냥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JCM 2000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이게인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채널을 바꿔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이 JCM 800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브리티시한 사운드, 예, 좀 앰프 자체의 오버드라이브 톤을 예,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픽업으로 따지면 좀 덩컨 픽업 같이 좀 그렇습니다. 자갈 꺼끌꺼끌한 그런 꺼끌꺼끌한 느낌. 네. 그 그렇죠.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예전에 이제 모니터하던 그 마샬 JCM 2000 특유의 하이게인 톤은 이제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나올 거고 좀 다른 네. JCM 800의 게인 톤을 모니터를 하고 네. 그리고 마샬에서도 다른 이펙터들을 통해서 하이게인 사운드들을 만들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본 피지컬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네.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6.1을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6.1을 진짜 안 하다가 생전 안 하다가 작년 3월부터 미친 듯이 했어요. 네. 6.1은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거죠. 플랫 라미네이티드의 네. 전령이죠. 그 로즈우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로즈우드의 그 플랫 라미네이티드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를 6.1이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따로 그 얘기를 할 일이 없었는데 네. 6.1이 나올 때 저희가 그 얘기를 작년에 한참 신나게 네. 했었죠. 네. 네, 그래서 6.1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그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로즈우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변화를 거쳤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하자면은 59년도 이제 최초의 변화가 왔죠. 로즈우드 지판이 59년도에 올라왔고 네. 그리고 이제 픽가드 스크류가 8개에서 11개로 바뀌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에 이제 플랫 라미네이티드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62년도 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예, 이렇게 붙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3년도에는 픽가드 스크류 포지션이 변경이 되고요. 아 그렇죠. 네. 간격이 좀 달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년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62년도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나온 게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62년 63만 라운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62부터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썼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네. 이게 가격도 야금야금 올라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제 700만원대 중반대 그리고 최근에 했을 때는 800까지 갔거든요. 네. 오늘은 8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예전에 제가 덮어놓고 욕만 했는데 네. 스펙 변화가 좀 있어서 그래도 아, 뭐 네. 그래 뭐 변화는 있어서 그나마 덜 욕할 거 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이건 색깔이 이게 오버 화이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빈티지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 예전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시리얼 넘버로 보자면 57093 모델 이게 페이드 3톤 선버스트 모델이었는데 80.5 멀쳐도 블루스 100만 송이 장미. 야, 그거 나오네요. 그리고 또 멀쳐도 블루스락 99만 송이 장미. 블루스락 네, 80.5. 네. 블루스 오버 블루스락 구매 시장 100만 송이 장미 82점. 네. 블루스락 오버 블루스락 100만 송이 도소매 콜라보.
도매 시장의 스케일의 소매점의 디테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82.5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스리 톤 선버스트 57220 모델. 이거 사가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에이지드 슈어라인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모델이 800이었는데요. 요게 선생님이 이제 프로파일링을 우리가 시작했었던 그 모델이에요. 해군이었죠. 해군. 네, 해군. 기억나시죠? 81.5. 선생님은 광안리 야경. 저는 한번 스트레스는 영원한 스트레스. 해병대 느낌으로다가. 네, 그 다음에는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 CZ 558633 모델이었는데 이건 선생님 프로파일링 카센터 사장. 카센터 사장. 그래서 클래식 스포츠카. 네. 저는 101만 송이 장미. 롤주도 함량이 좀 더 높다. 이때 저희가 프로파일링이 한참 시작하고 재미 들렸을 때 딱 그때네요. 그 다음에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오버 3톤 선버스트 이건 558709 모델 이거 82점이었고요. 선생님은 로즈우드가 대세인가? 저는 백만송이 흑장미. 흑장미. 예,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CZ 58636 모델 이거는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였고요. 선생님은 집에서만 치지 말고 무대에서 치십시오. 저는 들장미 소녀 캔디. 예. 야, 그 잘했다. 한줄평 멋있네요. 네, 81.5 나오고요. CZ 558644 모델. 이건 선생님이 탐 크루즈 기타라고 얼마 전에 탐 크루즈 네, 기억나시죠? 네. 선생님은 오토바이 타고 하다 떨어뜨린 기타. 네. 선생님은 탑건에서 착안하셔서 탑 펜더 주셨고요. 네. 저는 로즈우드와 메리를 합쳐서 로즈메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네. 탐 크루즈 기타 79.5. 요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6위를 아주 많이 했어요. 네. 복습을 정말 여러 번 했는데도 할 때마다 새삼 또 재밌네요. 자, 오늘 것도 한번 선생님 프로파일링을 해주시죠. 에이스드 예, 빈티지 화이트 오브 3톤 선버스트. 이거 보니까 과감하게 레릭이 됐는데 이런 거 보면 뭐가 아주 조그만 공구로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러게요. 되게 디테일한 그러니까 상처들이 이거, 많이 있네요. 이런 공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없죠. 그런가요? 예. 시계 수리공 기타입니다. 아, 요렇게 레딩을 한 거야? 예, 시계 수리공이 네. 예, 시계 이렇게 뒤에 깔 때 옛날에 이렇게 드라이버로 했는데 네. 요새는 전동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거. 이렇게 팁디오만한 거. 앵 하는데 그걸로 잘 되나 하고 이렇게 뱅뱅뱅뱅 해 보고 또 시계 고치고 뱅뱅뱅 시계 수리공 기타. 예. 알겠습니다. 시계 수리공 기타. 네. 좋아요. 이런 거. 그러게요. 윙윙윙 그런 작은 점들 점묘법으로 네. 한 네, 점묘법. 네, 나노 랠리. 예, 네, 나노 랠리. 알겠습니다. 야, 이게 시계 수리공의 기타. 괜찮네요. 네. 좋아요. 시계 수리공인데 네. 야, 아직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 양반이고. 시계 수리를 뭐 시계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타 치다가 연습하다가 시계 뭐 어디가 고장 났어요? 뭐 롤렉스 같은 거 좋은 거. 그래갖고 윙윙 댄댄댄 잘 되는구나 하면서. 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네. 그 문구점 가면은 네. 펜 잘 나오는지 보라고 뭐, 여기다 도화지 해 놓은 거. 거기다 이렇게 써 랠릭판이구나. 네, 랠릭판. 네. 이렇게 해 놓고. 알겠어요. 이렇게 윙윙윙 해 본 다음에 잘 되네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좋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 어떻게 다 하지 저걸?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때마다 하시지? 아, 너무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859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뜰레는 78mm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두툼한 느낌이 좀 네, 있어요. 약간 단단하네요. 네. 좋아요. 바디는 투피스 엘더, 셀렉트 엘더,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개는 쿼터 스완 메이플, 1960 오버 C쉐입 넥,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에는 빈티지 스타일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42mm 너비,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네. 넉넉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판 공률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점보 프렛. 점보예요. 네. 픽업은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랩 필버가 픽업이 3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특이하게 달라진 점이죠. 지금까지 전부 다 프렛은 21 내로우 톨 프렛이었거든요. 6105 프렛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21 6100 점보 프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픽업은 핸드와운드 FAT60 스트랩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텍사스 스페셜로 스페셜, 네. 아주 후끈한 사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6일 텍사스 스페셜로 스펙이 바뀌었는데 JCM 800이보다는 이것도 뭔가 약간 좀 네. 아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간 네. 느낌이네요.
컨트롤은 톤, 원볼륨, 마스터, 투톤, 원볼. 마스터 볼륨 하나, 원볼륨 투톤,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자 팬더 앰프고요. 자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샬. 아 이게 마 JCM 800으로 바꿨는데 트윈 리버브도 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게 800에다 맞추려고 저 트윈 리버브 볼륨 좀 올렸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더 사운드가 아, 펀치감이 있네요. 아, 이게 우리가 너무 약하게 썼네요. 야. 좋습니다. 텍사스 스페셜 좋네요. 아, 진짜 이거 뭐 좀 살쾡이 같지 막 할퀴네요. 자, JCM 800 사운드 들려드리겠는데 지금 프레젠스를 3으로 낮췄고요. 베이스를 6까지 넣었고요. 미들은 가운데, 트레블은 3입니다. 네. 오. 야, 800이다. 예. 지금 마스터가 1이 안 되는데 와, 1까지 올려볼게요. 1까지. 네. 예. 오! 세상에는 앰프가 두 종류밖에 없죠. 마샬이냐 아니냐. 그렇죠. 정말 그 명제에 부합하는 앰프는 바로 800입니다. 어우, 너무 세다. 중음을 좀 낮춰야 되겠네요. 미드를 3까지 낮췄습니다. 어우 이게 귀 아파. 아, 이거 좋습니다. 진짜 좋다. 아, 네. 후아. 아, 소리 좋네요. 아, 듀얼리스트의 트윈 리버브고요. 왜 트윈 리볼브가 왜 덩달아 좋아지지? 어, 예, 레드 락.
멋있습니다. 아니 이걸 바꿨는데 이게 좋아져? 이상하네. 아, 그럼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샬 게인은 제가 프리앰프가 지금 클린톤이라 한답시고 이에다 했다가 8까지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와. 아, 무서워. 무섭죠 벌써. 뭐 이게 우리 제 3의 멤버 잡음. 야. 아, 멋있다. 진짜 이거다. 800이 왔네. 와, 800에다가 텍사스 스페셜 무료하고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운드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이거 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네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아, 그 개인이 예전에 우리 JCM 2000이 하이기엔 당연히 뭐 너무 멋있는 사운드고 그런 고성능의 기타를 리뷰할 때는 진짜 뭐 최적화된 앰프긴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클린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개인 톤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거든요. 예. 얘는 개인이 먹을 때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예. 봉. 그래서 그 어떤 그 가운데에 그 클린의 코어가 딱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와 진짜 매력적이네요. 우리가 그 브리티시에 좀 열광했던 사운드는 사실 이런 사운드죠. 네. 꺼끌꺼끌하고요. 아 진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울렁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곱지도 않고 시기 쉬운 사운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되게 너무 시기가 좋은 게 6일 예전에 그 저기로 할 때 60스 패스 60스 스트래픽업으로 할 때는 2000으로 했었는데 텍사스 스페셜로 오면서 JCM 800으로 가니까 기타가 완전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와 좋습니다. 괜히 이거 우리 앰프 때문에 막 점수 높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괜히 최대한 그거를 이제 자중하는 느낌에서 저희가 이제 디폴트를 좀 바꿔야 되죠. 이제 좋습니다. 여기에 또 뭔가 뭐 메이킹을 좀 해서 들어보는데 메이킹도 마샬로 해볼게요. 어우 좋다 이거. 와 마샬에다가 레드락스 기대된다. 그러니까 그 에릭 크랩톤도 마샬빨이야. 좋다 진짜. 밴더고요. 아유 좋다. 아유, 오늘 정말 좋다. 구독 좋네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팬더 앰프로 할 때는 듀얼리스트를 밟고 마샬로 할 때는 마샬 게인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딜레이나 이런 거 안 쓰겠습니다. 네. 블루스는 AC로 가겠습니다. 예.
아, 좋다. 너무 좋아. 아주 사장님이 우리 리뷰어들한테 새해 선물을 아주 강력한 걸 주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샬 모니터까지 잘 해봤고요. 선생님 톱으로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뭐 이상하게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좋은 조합은 텍사스 스페셜 플러스 JCM 800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좋네요. 그 다음번에는 또 깁슨도 한다 그러는데 네. 그때 또 아, 너무 뭔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아, 진짜. 그뭐 슬래시도 마샬빨이구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뭐 백만송이 장미 장미로 갔죠. 뭐 이런 걸로 이제 드렸었는데 아, 오늘은 좀 화끈하게 가보겠습니다. 예. 200만송이 장미로 가보겠습니다. 200만송이 장미. 제가 뭐 99만, 101만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아, 이게 좀 마샬빨이 좀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진짜 뭔가 그 화끈함이 어우 너무 확 오네요. 아니 그 이렇게 기타 소리가 다 열려 있으니까 너무 다가오는 게 너무 좋아갖고 지금 좀 살짝 들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볼게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평가에는 이런 뭐 컨디션의 변화가 최대한 반영되지 않게 예전이랑 같이 잘 노멀라이즈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행히 JCM 800 때문에 오바를 하진 않았네요. 아주 다행입니다. 다행. 잘 부여잡았어요. 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점, 79.5 나왔습니다. 아, 좋네요. 근데 아주 가격대 성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성능이 완전히 좋기는 하지만, 하지만 어마어마한 가격을 네.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 물론 뭐 비싼 거에도 좋은 가성비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 비싼 가격이긴 네. 하죠. 날 팬던데 이거 뭐, 뭐. 저희가 보면은 82.5 맞고 막 이랬던 좋은 그런 기타들이 네. 가성비를 12, 13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9.5 다행히 저희가 JCM 800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잘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의 재미있는 프로파일링 기대해 주시고요. 미치겠네. 네. 6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